서가 명가. 저는 오늘 지금 아침에도 또 좀 바쁘게 움직였는 게 오늘 함안에 갔다 왔어요. 경남 함안에. 함안에 가서 KTX가 한 번에 없으니까 창원 들려서 함안 갔다가 회의하고 밀양으로 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이 본 내용이 지난주에 제 강의 내용하고 상치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 유적이라고 이름 붙인 삼국에 가야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에는 확실한 왕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의 고고학, 고대사 연구자들 석사 넘은 수단 다 합쳐서 한 2,000명쯤 된다고 치면은 한 1,990명 정도는 가야에는 왕성이 없다 이렇게들 알고 왔고 저도 지난주에 강의를 그래서 가야는 빼먹고 했습니다. 오히려 눈치 좋으신 분은 봤겠지만 비교하면서 풍납토성과 비교하면서 고령의 대가야 작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왕성이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 논문 수명이 길지 못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깨졌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이제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국내 이제 그쪽 갖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그 앞에 카페에서 대추차를 마시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함안의 아라가야의 왕성이다. 예. 지금 이 소식을 기자도 모르고 고대사학계 고고학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3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35분 전에 함안의 아라가야도 가야가 여러 가야가 있잖아요. 그중에 함안에 있던 아라가야에도 왕성이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정설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우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 좀 이상하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도 제 스스로 바뀌는 이만큼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1년에 1,800건 정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현장에서 한 가지씩만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년 1,800건의 새로운 사실, 무언가 옛날의 설을 바꿔야 되는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갈 지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며칠 뒤에 또 뭐 신문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알아가야 왕성 발견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우리가 한국 고대 삼국시대에 대외 교섭하면은 100이면 100 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거였습니다. 대외 관계사 하면 한일 관계 아니면 한중 관계였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의 옛날 여권 보면은 외국 나가 찍혀 있는 게 맨 중국 중국 일본 일본 중국 이것만 찍혀 있어요. 쫙 찍혀 있습니다.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스킨스쿠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디 뭐 필리핀에 갈 일도 없고 뭐 타일랜드에 갈 일도 없고 뭐 유학도 안 갔으니까 오로지 여권에는 그냥 중국 중국 일본 일본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야 이게 뭐냐 좀 다양하게 해라. 제가 그때 항변을 한 게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는데 대외관계는 중국과 일본만 아면은 이걸로 끝이야. 더 하는 거는 낭비야.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딱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2009년도에 제가 페르시아 답사를 갔습니다. 이란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괜히 미워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이란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란 우리는 이란 하면 뭐 침대 축구 무슨 뭐 시아파 참수 돌로 쳐죽여 뭐 히잡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란을 보면서 내 눈이 정말 이게 정말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논문 잘못 쓰고 학생들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 시민들과 소통했구나. 한국 고대의 대외 교섭의 친구, 이웃은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저 서아시아에도 있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10년 전에 2009년도에 그걸 깨닫고 와서 그때부터는 여권의 도장이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막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참 어리석죠. 참 지나고 나면은 다 알게 되는 사실을 그걸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단순한 사실
동남아시아에도 우리 삼국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다. 요즘은 이걸 깨우쳐서 요즘 여권에는 베트남, 뭐 캄보디아, 무슨 뭐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 쭉 그걸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이해지만 한 역사학자의 이 반성입니다. 이게 우리 학계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이건 이제 고조선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한 나라와 고조선 이야기만 해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근데 한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우리만 외롭게 얘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고조선이 있고 동쪽에, 북쪽에는 흉노가 있어가지고선 서로 북으로 한을 압박을 해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흉노로 끝이냐? 옆에 우순이라고 하는, 혹은 우리는 오손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우순, 한자로는 오손. 오손, 월지, 사카 이런 세력들이 쫙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미얀마 쪽으로 가면은 퓨라고 하는 종족들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은 디안 혹은 전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죠. 지금의 중국의 광동, 광서, 베트남 북부에는 남월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었죠. 그 옆에는 민월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서 마치 이 사나운 호랑이 사자를 둘러싸고 진돗개들이 막 주변에서 그냥 물듯이 한이라고 하는 강자와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서로 간에 계속 연속되는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 이것이 실상인데 우리는 이쪽은 안 보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동북아시아만 보니까, 특히 한국사는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이거밖에는 눈에 넣지 않으니까 이 관계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각을 넓게 뜨고 보면은 우리만 그렇게 외롭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의 한 나라와 동서남북으로 해서 우리와 비슷하게 국가를 형성해 나가든, 그러면서 비슷한 운명에 처해서 한 나라한테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마찬가지로 패배했던 이런 세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은 섬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냥 동쪽에 뭐 고요한 무슨 새벽의 나라 무슨 섬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서쪽, 중앙, 남쪽에 있는 다양한 세력들과 교섭을 했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얘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이제 눈도 감으시고 뭐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노, 우순 등등 이러한 세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역사학자가 시세에 너무 또 달아붙으면 안 되지만 너무 모르고 혼자서 성을 쌓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 교과서 특히 고대사 보면은 한민족은 단일민족. 그렇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종래원을 하게 되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럼 열성인자 많이 나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혼혈이 덜 됐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생긴 모양이 오래전에 이미 형성이 되었다. 이런 말은 맞아요. 단일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우리 역사 교육, 특히 고대사 이런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다문화사에 접어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 세계를 우리가 뭔 수로 막습니까? 돼지 열병도 못 막는데 우리가 뭔 수로 막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랬을 때 통계가 좀 오래된 거의 이제 8년 한국의 결혼 때문에 이주해 온 외국 국적의 여성들의 본 나라를 따져보니까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 중국이라고 하는 저 통계에는 절반 정도는 우리 동포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동포들이 포함이 돼 있고 한족이 절반 정도예요. 베트남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베트남이. 이건 우리 현실이죠. 서울은 좀 덜하지만 뭐 중소도시나 지방 가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통계입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이라 이건 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자녀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82%. 그러면 18% 어디 갔느냐? 중학교는 48%. 걔네가 어디 갔느냐? 조기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러면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고등학교는 75% 간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그러면은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사극 틀면은 맨날 연개 소문이 당나라 군대에 목을 베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우리 엄마 중국에서 왔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같이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하는 역사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의 일대일로라고 해서 그때 일대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리전, 그래서 초원길과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을 포함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 중앙 유라시아를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일로는 원 루트, 원 벨트, 원 루트. 이것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양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바닷길, 고대의 바닷길을 장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원길,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 그 다음에 바닷길을 다 장악하겠다. 얼마나 야심찹니까? 근데 우리도 여기에 자극받았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나오는지 우리도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앞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가서 해와야 됩니다. 뭘 해오느냐? 뭐라도 해와야 되는 이런 시설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역사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순수한 단일민족, 그리고 우리의 교섭 상대는 중국과 일본. 스스로 문을 닫고 지내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19세기도 아닌데, 21세기인데,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가 뭘한 거야? 이제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는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했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는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앞으로 이들과 친구가 될 것이고, 우리 한민족은 혼혈민족이야.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분자들이, 나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니까 총 들고 내가 나가서 휴전선을 지키고 내가 흔쾌히 세금을 내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지 않으면은 정체성을, 코리안의 정체성을 생긴 곳과 핏줄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태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자꾸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섞였다, 많이 교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허황후 이야기도 처음에는 허무맹랑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에 있는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김해에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가야의 왕비도 바다에 넘어서 저쪽에서 오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정말 힘이 될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제 초원길과 기마 문화입니다. 우리가 고조선, 제가 이번 하는 주제에는 그게 빠져 있어갖고 거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고조선이 존재할 때그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왜 중국의 한 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대병을 이끌고 막 자기네 최고 장수를 그냥 쫓아내고 참수하기도 하면서 그 힘든 전쟁을 치렀느냐? 결국은 동쪽의 최강자 고조선과 북쪽의, 그리고 서쪽까지 포함한 이렇게 황하 상류, 한 나라의 서쪽과 북쪽을 이렇게 니은자, 역기역자로 감싸고 압박하던 흉노, 이 세력이 손을 잡을 경우에는 한은 디귿자로 동쪽과 북쪽과 서쪽이 포위당하잖아요. 그렇다고 서쪽 남쪽이 한 나라의 우호적인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한이 택할 수 있는 것은
흉노의 분열, 그리고 고조선의 공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볼래도 우리가 흉노도 봐야 되고 또 서편의 우순, 월지 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 때문에 발굴은 그럼 해외 나가서 우리 것, 우리와 관련된 것만 하지 왜 이런 거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들. 그래서 몽골 무덤, 몽골의 성 이런 걸 우리 한국인들이 몽골의 친구들하고 같이 발굴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제 학생들 여름에 되면은 꼭 두 명씩 거기 발굴장에 보내서 한 달 동안 몽골 친구들하고 양고기 탁 먹고 천막 생활하고 시킵니다. 거기서 버틴 친구들은 공부하는 것이고 안 되면은 탈락하는 것이죠. 쭉 이렇게 목감묘 파면은 우리랑 무관하지 않아요. 조는 문화가 고조선과도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고조선 땅에서 흉노식의 유물이 나오기도 하고 흉노의 후예들인 오한선비가 만드는 토기와 고구려 부여 토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기 가면은 우리가 고구려 하면서 뭐 말 달리고 뭐 북방을 달리고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말 달립니까? 거기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고구려가 말 달리던 초원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누가 있느냐? 흉노의 후예인 오한과 선비가 있었고 그 뒤에 유연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고 그 뒤에 돌궐이라고 하는 종족이 강대해지면서 고구려와 장기간 좋은 사이도 있고 나쁜 사이도 있고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3, 4위 전에서 뭐 황당하게 처음에 막 골을 먹어서 3-2로 졌을 때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터키 선수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같이 그냥 손붙잡고 촤악 멋있게 슬라이딩한 장면 다 벌써 잊어먹으셨죠? 왜 터키와 친합니까 우리가? 왜? 왜 형제입니까? 6.25 참전도 이유가 돼요. 근데 6.25 참전 때 터키는 우리를 도와줬죠. 유엔군으로. 근데 터키의 친척, 우리와 조선족 같은 그런 관계인 위구르족들은 중국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터키는 한반도에서 자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같은 돌궐족 중에서 종주격인 제일 서쪽에 있는 터키는 남한을 편들고 유엔군으로. 그리고 원래의 돌궐족의 모습과 제일 가깝다고 하는 중국의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은 중국군으로 편입돼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일본 열도에서 조선족 동포와 우리가 전투를 치렀던 이런 겁니다. 얘가 제가 몇 번 확인해봤는데 지금도 터키에서는 역사를 가르칠 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저 멀리 동쪽에 있었다라고 가르친대요. 우리가 이주해 왔다. 그리고 동쪽에 있을 때에 우리와 친하게 지냈던 형제의 나라가 코레아다, 코리아다. 이걸 가르친대요. 제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 교과서 못 봤어요. 근데 터키 학생 확인해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터키와 우리와의 관련성은 터키의 오래된 형태가 투르크. 투르크가 터키잖아요. 투르크는 한자로 돌궐이에요. 돌궐과 고구려의 역사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궐족들이 남긴 유적이 몽골에 있어요. 돌궐족들은 서쪽으로 계속 이주해 갔거든요. 이주해 가면서 일부 떨어뜨리고 일부 혼혈되고 하면서 점점 서쪽으로 갈수록 얼굴 생김새가 백인처럼 돼갔겠죠. 같은 투르크 벨트인데 동쪽은 조금 우리 같고 서쪽으로 가면은 백인처럼 된 거예요. 터키처럼. 그 중간중간 보면은 스펙트럼 무지개처럼 쫙 변하는 겁니다. 그게 투르크벨트입니다. 투르크벨트는 유라시아의 가스와 석유와 물류를 장악한 벨트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슬람이라는 공통성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중국이 장악하는 게 일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그 투르크족들의 역사 문화를 우리와 함께 같이 느끼고 공유하는 나라들이 위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터키까지 쫙 이어지잖아요. 타지키스탄은 아닙니다. 타지키스탄은
거기는 이란계입니다. 거기 빼고는 스탄자 부는 나라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저런 돌골 비문에 보면은 쫙 자기 조상을 얘기하는데 탁 나오는 게 맥크리 탁 나와요. 맥크리는 맥 고려. 맥은 고구려, 예맥죠. 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쭉 나와서 고구려사 연구하기 위해서 터키 글자를 알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대에 뭐 우리가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랬겠어요. 서로 얽히고.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의 국민 중에는 진짜 우리처럼 생긴 고구려족도 있지만 거란족, 말갈족, 돌골족도 있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고구려도 다문화 국가예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면 다문화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꿈꾸면 단일 민족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거대한 제국이 단일 민족으로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몽골이 그렇죠. 스키타이가 그렇죠. 심지어 무굴 제국, 인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와 남자 배우가 나온 영화, 인도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악바르, 조다 악바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이 뭐죠? 악바르 대제, 무굴 제국의 그 악바르 대제하고 그분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인도 힌두스탄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힌두교 신자랑 그렇죠? 그래갖고 벌어지는 아주 멋진 그런 제가 영화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인도 영화 재밌습니다. 아주 그 무용하고 음악하고 색감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조다 악바르인가? 그 악바르 대제. 예, 하여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허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혹은 퀴로스, 사이러스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유치한 얘기지만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지만 페르시아를 처음 만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는 왕이에요. 고레스가 유태인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종과 종교와 언어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대해라. 세계 최초의 이 인간의 인권 선언을 기원전 6세기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 선언을 기록한 점토판이 지금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온본이 있고 UN 본부에 레플리카가 있어요. 그만큼 그분 얘기도 뭐냐면 이건 뭐 인종, 종교, 언어 다 통합해야지만 하나의 제국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 왜 하느냐? 고구려 안에 무슨 돌골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단일 민족을 이렇게 막 부정하고 그러냐는데 삼국 시대에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고구려도 그랬고 서가 연강.